마음껏 그냥 씻고 가라고. 그 스님 너무 한 걸음씩 가져가 그냥. 그렇게 해도 하나 뭐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절을 운영을 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아주 여기저기 뭐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처럼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책을 찍어서 배포를 못 한다고요. 그리고 그 여유도 안 되려니와 여유가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못해 그렇게. 그러니까 참 내가 생각해도 무슨 쓰는 그 사찰 운영은 아주 제일 모범적으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걱정 없이 하니까 이런 거. 그 따로 뭐 화제 하나도 안 받잖아요. 책 찍는다고 화제 하나도 안 받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내놓은 돈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뭐 하려고 따로 이제 화제를 합니까? 그냥 있는 돈 가지고 해도 다 못하는 거. 마을이라도 이렇게 넉넉하게 하는데 어쩌냐. 말로도 이렇게 넉넉하게 푸짐하게 하는 데 없잖아. 그게 왜 그렇게 말이라도 못하느냐. 그게 생각이 없으면 말이 안 나와. 표현이 안 돼요. 다른 사찰은 생활에 쪼들려고 쫓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고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말을 못하고 행동으로 더 못 옮기는 거지. 뭐 가정에서 살림을 사는 것도 역시 아마 비슷할 거예요. 가정생활도 역시 뭐 거의 같을 겁니다. 또 이제 한 줄 읽겠습니다. 불실지시 하시고 이 재현 비유와 은사 방편력으로 영일체 환희케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연결해서 한번 설명하면 사리구라 잘 들어라. 모든 부처님이 얻은 바 법은 무량 방편력으로 중생을 위해서 설하는데, 근데 중생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가지가지 행한 바도, 그래, 약간의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욕심과 성품, 그리고 선세의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불실지시라, 부처님은 다 이것을 아신다 말이에요. 이미 아신다. 이미 다 알아맞혔다. 있잖아 맞혔다 이 뜻이 다 알아버렸다. 부처님은 실지시라. 부처님은 이것을 다 알아버렸다. 그래서 중생들의 속사정을 환히 아셔. 중생들이 뭐 아무리 입 다물고 꼭 다물고 벙어리처럼 있어도 속을 다 환히 꿰뚫어봐. 그래서 이제 재연 비유 여러가지 인연과 그 다음에 비유. 비유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중생들을 깨우쳐 주려고 부처님은 여러 가지 인연 이야기도 하고 비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설명, 말씀 그리고 온갖 방편력으로 방편의 힘으로 영일체 환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케 한다. 기쁘게 한다. 부처님이 설법해 주고 인연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하시고 하니까 일체 중생들이 깨닫고는 고개 끄덕이 그리고 참 감동을 하는 거죠. 감동하고 환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쓰겠습니다. 불식지시 하시고 부처님이 실지시하시고 실지하시고 이재연 비유와 이
이재영 비유와 비유와 은사 방편역으로 평력으로 영일체 환희하지 하십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시며 그 다음에는 한 줄 반을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설 수다라와 가타 극본사와 본생 이정류 하시며 역설 어인능과 비유 병 기아와 제사경 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이제 내용별로 분류를 하면은 여기서는 구부경 그래요. 또 혹시 12부경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부경만 이야기되는데 혹 수다라도 설하고 설 혹은 설하되 수다라 요건 이제 경전을 말해요. 개경을 이제 경을 수다라라 그래. 인도 말 그대로입니다. 수다라. 그 저기 대장경 판 모셔놓은 데 가면 수다라라고 또 여기 수다라 정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타. 가타는 이제 그 개송인데 저기 법화경에 있는 개송은 중송이라고 해서 산문으로 설명한 것을 다시 요약해서 하든지 좀 더 부연해서 하든지 하는 것을 가타, 중송, 개송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본사, 요건 이제 부처님의 과거일, 부처님의 과거인연들, 전생인연들. 그 다음에 본생하면 이제 요건 이제 부처님 제자들의 본생담, 과거에 네가 어떻게 어떻게 살았다. 사슴이 돼가지고 뭐 동산에서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미정유. 그동안 세상에 있지 않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을 미정유 그래요. 그 다음에 역설 그 미정유를 설하시며 설한다는 저 위에 두 번째 글자 설하시며를 여기다 새깁니다. 수다라와 가타와 본사와 본생과 미정류를 설하시며 역설 또 설한다. 무엇을? 인연과 인연 이야기 많잖아요. 불교는 그냥 참 인연 전문가들도 많아요. 인연 이야기 많은 이들. 그 다음에 비유도 있죠. 경전 안에는 비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아와 이건 이제 법구경 같은 예를 들어서 고기송이라고 하는데 시로만 된, 개송으로만 된 경전이 또 있잖아요. 법구경 같은 걸. 그걸 이제 기아라 그래요. 역시 개송입니다. 기아와. 그 다음에 우바제사경. 우바제사라고 하는 건 논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하고 제자하고 그 어떤 문제를 두고 어떤 이치를 두고 이제 따지는 거야. 서로 의논하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토론하는 거. 그걸 이제 우바제사경이라 그래요. 우바제사 논의하는 것. 경을 설하노라 역설할 때 설자를 새기려면 거기다 새기는 것입니다. 역설. 또한 인연과 비유와 기아와 우바제사 경을 설하노라 여기까지라. 그러면 이게 아홉 개 되나요? 수다라, 가타,
본사, 본생, 미정류, 인연, 비유, 기아, 우바제사 이 아홉 단 맞네. 우바제사 경 이렇게 해서 구부경 그렇게 말합니다. 구부경전 그래서 써나요. 구부경전을 설한다. 이제 일체 중생들을 환희케 하고 뭔가 이치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설법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런 형식도 있고 저런 형식도 있고 혹 있는 이야기도 하고 혹 없는 이야기도 하고 혹 자기 이야기도 하고 혹 제자들 과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혹은 이제 실어서 읊기도 하고 혹은 뭐 비유를 들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설명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쓰시겠습니다. 복설 쓰다라 복설 복설 쓰다라 설수따라와 같아 그 본사와 본생담 그런 말 하죠. 본생 미정유 미정유 하시며 역설어 인연과 또한 역설어 인연과 인연 비유병 기아와 비유병 기아와 우바제사경 제사경 경 한번 봐
다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 줄하고 한 줄 다 읽겠습니다. 둔근 약 소법하며 탐착을 선사하여 어제 무양불에 불행이 심려도 하고 중고 소인대란 일세 이시설일반입니다. 둔근 낙 소법. 둔한 근기들은, 둔한 근기들은 소법을 즐겨, 좋아해. 작은 법을 좋아해. 사실은 뭐, 아, 뭐, 기도 좀 해가지고 뭐, 복 좀 빌고, 조그만 복도 큰 복 말고, 조그만 복 얻는다 하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지. 이렇게, 아, 난 그런데 관심 없고, 뭐, 그냥 사는 것은 아무나 욕심 없고, 오로지 그냥 부처님 경전 좋고, 부처님 경전의 내용이 좋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순박하게 그냥 이것만 좋아한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혹시 이제 이런 거라도 하면서, 좀 이제, 좀 한 소득이라도 뭐 있을까. 이 생각을 이제 주로 한다고요. 둔한 근기들은. 그런데 이제 여기 무슨 선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경 그 자체, 부처님 말씀 그 자체에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 가만 보면. 그건 벌써 대근기야. 경전 말씀에 벌써 어떤 재미를 느끼고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에 어떤 깨달음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이고 하면 그게 대근기야. 큰 근기라. 그 다음에 세속적인 무슨 그런 거 공덕을 바란다든지 어떤 보상을 바란다든지 예, 무슨 영업을 바란다든지 하는데 그런데 별 관심 안 쓰고 그 부처님 말씀 그 자체만 이렇게 관심 쓰고 그게 즐겁고 좋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건 상당한 대응기야 사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둔한 근기들은 소법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탐착의 생사라 생사에 탐착한다. 죽고 사는 일,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나려고, 죽고 사는 것을 해탈하려고 하는데 뜻이 있지 않고, 죽고 사는 그 자체를 그만 탐착하는 거야. 탐하는 거라. 탐하고 집착한다. 그런 말입니다. 제 무량불에 모든 한량 없는 부처님께서 불행심로도라, 신묘한 도를 행하지 아니해. 신묘한 도를 행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제 무량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유시해서 자기 꼼짝거리는 민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나아가서 모든 생에게까지 다 한량없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눈을 떠야 돼요.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우리는 쓸데없이 불상에만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불상에만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고 과거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은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이게 이제 무량불 한량없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에게 신묘한 도 깊고 미묘한 도를 행해야 돼. 이게 뭔가 하니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게 신묘한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불생불멸, 반야심경 배웠듯이 불생불멸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한 면으로는 생멸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불생불멸의 입장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그걸 이제 법화경에서는 본불, 궁극적인 차원의 우리들 생명, 궁극적 차원의 우리 생명을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 차원은 물론 이제 육신은 죽죠. 죽지만 육신이 어디 뭐 영원히 없어지나요? 육신이라고 하는 그 형태만 변하는 것 뿐이지. 육신도 다시 또 물질인 육신도 다시 새로운 물질로 재생하잖아요. 새로운 물질로 재생하는 거예요. 변해가지고. 그리고 이 정신을 말할 것도 없고 정신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도 새로 재생하는 거예요. 재생을 잘해야 돼.
재생을. 그 재생 잘 하려면은, 금생에도 우리가 공덕을 잘 닦아야 돼. 공덕을 잘 닦아놓으면 다음에 재생할 때 근사한 모습으로 머리도 청량하고 건강하고, 얼굴도 잘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재생하는 거지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불생불멸, 불생불멸 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라는 소리. 그냥 절에는 불교에는 그냥 입만 깼다 하면 불생불멸 하잖아요. 생사했다, 생사했다. 그 재생한다는 이치를 우리가 딱 알아버리면 생사해탈이에요, 바로. 육신도 재생하고 정신도 재생하고 마음이나 육신이나 똑같이 재생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오늘 마음 변하고 내일 마음 변하고 어제 마음 변하고 끊임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육신도 끊임없이 변하죠. 변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변해왔습니까? 하루하루 변해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 변했나요? 매시간 매시간 변해온 거죠. 매분 매분 매초 매초 변해와서 오늘 이렇게까지 변해온 거예요. 어릴 때 모습 상상해봐요. 얼마나 변했는가. 그와 같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해가. 변해가.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어린아이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육신이나 마음이나 끊임없이 재생할 뿐이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생기는 것도 없고 새롭게 생기는 게 없어요. 변화한 모습이지 변화한 모습.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게 이제 본래 부처의 자리라. 부처님은 그걸 보고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처님으로 이해한 거죠. 부처님은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 부처님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게 신묘한 도라. 우리 얼른 이해 안 되잖아요. 얼른 이해 안 되니까 신묘한 도라. 깊고 미묘한 도라. 한량 없는 부처님, 모든 사람 부처님께서 신묘한 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들은 생사를 좋아하고 생사에만 이해한다 이거예요. 죽고 사는 것만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재생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사실 전부 재생품이에요. 전부 재생품이야. 과거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사를 지어 먹었다 쌀을 밥을 지어 먹었다 밥이 재생된 거 아닙니까? 상추가 재생된 거예요. 오이가 재생된 거라. 무가 재생된 거예요. 공기가 재생되고 물이 재생되고 또 다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모르고. 그래서 눈앞에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그건 생사에 탐착한 것이고 탐착의 생사, 생사에 탐착한 것이고 알고 보니까 이게 재생품이지 새로 말하자면은 생긴 것도 없고 영원히 죽는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진 것도 없다. 마음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신묘한 도를 이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둔한 근기들을 두고 한 소리다. 둔한 근기들은 소법을 좋아해가지고서 생사에 탐착해서 한량없는 부처님께 신묘한 도를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고소내라는 것에 온갖 고통으로 여러가지 고통으로 온갖 고통으로 내란한 바가 될세. 괴롭고 어지러운 바가 될세. 어지러운 바가 될세. 그래서 시위 위시설결반이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반을 설했다. 열반. 이거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상태. 조용한 상태. 이건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나무가 불에 타가지고 전부 그 나무가 재가 다 되고 재가 돼서 그 열기까지 다 식어가지고 그 재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 우리 육신이나 우리 마음이나 전부 그렇게 된 상황을 설했어요. 그런 경지가 있다. 그런 경지가 있으니까 너 고생스럽더라도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은 아주 아무 일도 없고 달 뒷면에 있는 돌멩이 하나처럼 아무 이름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삶이 그런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생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나도 얼른 죽어서 그렇게 돼야지 이 생각을 한다고요. 이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솔직하게 고생스러우니까 죽으면 아예 없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들 다음 생에 더 고생합니다. 이제 더 고생해요. 금생에 받을 거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어떤 저지른 빚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다음 생에 가서 그 빚 다 갚는 거예요. 금생에 지은 인연 다 수용하고 다 이해하고 수용할 때 우리가 이런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수용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수용 안 하고 어렵게 생각 안 해요. 좋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도 다 좋게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좋게 수용하려고 내에게 부여된 인연은 나에게 돌아온 인연은 다 내가 받아들이고 좋게 수용하려고 부처님 공부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회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모면하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이라고 하는 이 방편 이야기를 한 거야. 이거는 궁극적인 가르침이 아니냐. 궁극적인 가르침은 임시 방편으로 설한 것이 열반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제목이 뭐예요? 진실을 보이다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방편의 문을 열다 했잖아요. 제목이 방편문을 열다 그랬잖아요. 이건 방편으로 열반을 임시 방편으로 열반을 이야기한 거지. 불교의 궁극적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 아주 짧은 글이지만은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쓰겠습니다. 둔근 낙소법 하며 둔한 근기는 작은 법을 좋아해. 또 우리 불법을 공부한 사람은 대신 중생이라 그래요. 마음 큰 중생. 속이 툭 터지고 마음이 넓어진 중생이라 같은 중생이라도 불교 공부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둔근 낙소법. 둔근 낙소법. 하며 탐착을 생사하야 생사야 제 무량불에 불에 불행 심묘도 참 깊고 미묘한 도예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은 그렇게
유명할 수가 없어, 이도와, 신유도와.